네, 안녕하세요. 빨간척입니다. HBO 경쟁률 13시 35분. 네,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13시 35분 좀 지났고요. 네, 균동수량, 비례 경쟁률, 풀청약시, 배정수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계산이 좀 복잡하죠, 오늘. 네. 네, 보면은 네, 일단은 대신증권 배정수량 1억고요. 청약한도 1억죠. 키움증권은 19만 주 정도, 20만 주 정도 되고. 엑셀파일도 계산을 했는데 엑셀파일 그대로 보내 드릴게요. 네, 배정수량이 이렇게 되고 네, 균동수량이 절반이겠죠? 일단 절반인데, 이게 절반이 아니에요. 절반이 될 수가 없는 게, 청약 건수를 나눴을 때, 10.20이 되면은, 다 10주, 11주 배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다 11주로 올림을 하죠, 올림을. 그래서, 지금 13시 35분 현재, 11주랑 2주가 되면은, 네, 균등 배정 총수가 바뀌죠, 이렇게. 네, 이렇게 11 곱하기 청약 건수를 해가지고, 네, 바뀌어서, 비례 배정 수량이 또 틀려지죠? 네, 이렇게. 여기서 빼야 되죠. 이수에서 이수를 빼야 되죠. 여기서 빼기 이걸 하면 이렇게 돼요. 네. 이렇게 되고, 통합 경쟁률이 53.35죠. 그래서 비례 배정 경쟁률이 또 틀려지죠. 네, 곱하기 2가 아니라 이 숫자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6, 235. 이렇게 경쟁률이 좀 높아지죠. 네. 네. 하여튼 경쟁률이, 네. 균등 배정을 하게 되면은 11주를 받을 수 있고, 대신증권이, 키움증권은 2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. 2주를 받을 수 있고, 풀청약 시, 대신증권은 39,500주죠. 39,500주 하면은 341.09 뭐 이렇게 되죠. 소수점이 여기 떠 있네요. 네. 자, 그러면은 풀청약시 비례배정수가 341점 소수점 이렇게 쭉 나오죠. 그럼 소수점은 버려지겠죠. 네. 뭐 5,4,6이니까 네. 일단 버려지 이거는 버려지는 걸로 봐야 되고요. 네. 수량이 풀청약시 비례배정수가 341주. 키움증권은 51주가 나옵니다. 네. 엑셀 파일로 만들었고요. 네, 라운드 다운 함수랑 뭐 업함수, 뭐 라운드 함수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들었는데, 네, 뭐몇번 검토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. 네, 수천에 일단 네 맞겠죠. 네, 11 올림 됐고, 네, 여기는 이걸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됐고, 네, 풀청약시 비례배정 수량이 영상을 한번 보고 이게 요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빨간색으로 된 거, 완전 기능수량 이 시간, 예, 지금 시간이 13시 35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요. 네, 시간을 좀 이따 2시 반, 3시 정도에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. 14시 예, 35분 기준이고요. 네, 이거 이 도표는요. 네. 네. 연동균장은 대신은 11주, 키움은 2주. 비례배정 경쟁률은 116대 235. 풀청약시 341, 51. 이것만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. 경쟁률이 낮아요. 네. 역시 예상대로 낮고 올해 아마 제일 낮은 것 같아요. 느낌상으로. 제일 이거보다 낮은 게 있었나요? PB 파마가 더 낮았었나요? PB 파마가 더 낮았던 것 같고 며칠 전에 스펙도 굉장히 낮았죠. 네. 그렇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